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10곳이 낮은 평가를 받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4곳은 2년 내리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석헌 기자입니다. 정부의 고객 만족도 조사 대상인 공공기관은 전국에 245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104개이고 대구 경북은 10곳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을 빼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단지공단,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등 대구와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5곳입니다. 또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천복재단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은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업에서 목표를 0.1점 차이로 달성 못한 게 있습니다. 좀 마이너스 클릭했는 점 저희가 좀 전체 점수 높은데 미흡이 나오는 식으로 배정된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중입니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5곳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김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1년 새 두 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 활용하는 청약 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알기 쉽게 개선을 하였고요. 우리 원이 보유한 실거래 가격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분기별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